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 날 제가 저 지난주 발표회를 하고 나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편안하게 라이브로 퇴근길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그 다림에서 했던 몇 가지 방송 이야기들을 조금 부연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림에서는 이번에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스마트 월드 포 트래블링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이 스마트 세상이라는 것은 5G, 3G, 또 스마트폰에 이런 그 HMD가 나오는 VR이 되면서 이 VR로 현실 같은 VR 공간에서 이 체감을 하게 되면 한번 그 경쟁을 해보자. 실제 그 가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타고 보는 것이 해볼 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 지금 여러분이 뭐 제 강의라고 하면 강의 프레젠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강의가 교실에서 보는 것만큼 정말 그 집중도가 있느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이 만약 된다면 지금까지 이 교실에 가야 됐다, 또 관광지에 가야만 됐다 하는 것들의 이 변화가 VR로 세상이 새로운 교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광지가 만들어지고 현실보다도 더 다른 관광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두 가지 화두, 원격지를 가서 볼 수 있는 트래블링과 스마트폰으로 원격지를 보는 교실, 또 교실에 가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강당 같은 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문화가 VR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부스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 또 교실이 큰 강당 같은 데 갔을 때는 영화관처럼 몰입감이 있는 교실 수업이 되게 하는 교실, 기왕 우리가 5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 가면 프로젝터 하나를 크게 해서 강사가 안 보이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모인 곳에 그 특징 있게 할 것인가. 또 이 방송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방송실이라 하기에는 스마트하지 않은 방송실이 우리나라에 무려 한 10만 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실이 학교에도 교회에도 무려 한 6만 개 이상이 있게 되고, 기타 다른 곳을 포함하면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각 방송실마다 10개씩만 해도 60만 채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마트 방송국과 일반 방송국,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국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 방에는 지금 제 혼자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그냥 그린 스튜디오에 이런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추얼 그 그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KBRF에 있는 스크린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장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게 움직이면서 안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을 디자이너가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방송국이라 하는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그날 대화를 나눌 것을 스스로 디자인 없이 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때 이 보이고 있는 제 노트북, 이 노트북의 화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그 장면들을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는 지금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할 때에 만약에 이 발표를 하는 장면에 어떤 발표자가 있다고 하면 작동자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뭐 여러 방송에서도 보면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방송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셀프, 오토매틱이 돼야 된다.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술 안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그 방송실을 어떻게 바꿔야 이 방송국마다 지금 10만 개 방송국에서 자유로운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저 방처럼 뭐 이렇게 좀 여기 조금 고가의 장비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송실 약간의 조명, 제가 사실 실제로 저를 보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피부도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카메라 못 찍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고 피부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도 좀 지명이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머리도 이렇게 해서 뒤로 가면은 이제 깜깜하지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조명에 의한 효과를 줌으로써 한 번의 컨텐츠가 지금 제 그 방송을 보는 뭐 앞으로 한 2, 300명이 본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보는 것 외에도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남아 있을지 100년 동안 남아 있을지 1000년 동안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예쁘게 찍어 놓으면 보는 사람들도 다 반갑게 되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를 방 안에 있는 스튜디오를 조금 예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를 가게 되면 그날부터 지금 제가 페이스북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전 세계 방송을 하듯이 이렇게 방이 오픈된다. 이 오피스라는 것은 그동안에 문을 닫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보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스마트 오피스, 아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 설치되는 그 공간은 즉시 전 세계와 소통이 되고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저처럼 지금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지 만약 이것을 유명한 분이 하신다면 특별히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스마트 세상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의 솔루션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여기 역시 스마트 오피스여야 되니까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오피스라는 것은 멋진 스튜디오에서 가상 전자칠판을 자유롭게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혼자서 하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위 방송실마다 있는 컨트롤룸이 없는 방송국이고 컨트롤룸이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아주 그 경험이 있는 PD들이 하는 것 이상의 장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당에 가면은 강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강사를 보는 강사의 표정과 자세,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얘기를 하면 자꾸 손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세,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작은 뇌에서 하는지 큰 뇌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제스처의 랭귀지와 표정과 감정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와 표정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상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 지금 뭐 좀 높습니다만은 이 책상을 이렇게 조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책상이 더 낮춰보면 스마트 오피스에 하는 책상이 이렇게 좀 제일 낮아졌네요. 뭐 의자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죠. 높였을 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책상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이 스마트 스튜디오니까 책상을 여기서 이렇게 낮춰줍니다. 맞춰주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책상과 이걸 나누는데 사실 그 안에서 보면은 이 책상이 지금 제 책상이 이게 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이런 상태로 만드는 요 기술 또 역시 스마트 아이스튜디오에 제공되는 기술로 여러분들이 굳이 그 버철로 안 해도 방송실 예쁘게 만드는 둔갑시키는 기왕 VR이니까 VR에서의 책상과 손이 자연스럽게 이게 뭐 손이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특수효과죠. 이런 방식으로 그 책상과 이걸 하는데 여기 이제 책상이 이렇게
안 맞아진 거는 이것을 아까 요 장면에서 해놓고 요거를 set all 다른 데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가면 다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의 디테일한 것을 초보자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방송인이 아닌 사람들도 쓰게 하기 위한 정말 그 숨막히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그 노력을 하는 데는 우리 다림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교육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보다 선생님 방에서 강의하는 거를 전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낫다라는 이 질문을 푸는 사람은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교실에 가서 듣는 강의보다 더 집중도가 있게 된다. 그것을 아름다운 스튜디오도 또 이런 장면 전환도 또 강의하시는 분도 이것 없이는 강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세계 평화에 분명히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 장면 안에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장면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방송실이라고 해서 이 저희 부스에 방송실 스튜디오 쪽이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런 방송실에 그 장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 방송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실이 우리나라에 10만 개 정도 있다. 뭐 정확치 않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본 것이 아니고 대략 학교가 13,000 개 초중고죠. 그리고 교회가 45,000 개. 아주 놀랐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있고 하지만 뭐 꼭 방송실이 없는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이 성전이 방송실이니까 이제 그 방송실로 얘기를 간주를 해보면은 그것이 되는데 이런 방송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 컨트롤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자가 가서 토크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장면 뭐가 나갈 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방송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장면을 과감히 없앤 겁니다. 이 컨트롤룸이 있는 한 스마트 방송국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안에다가 이 책상 안에다가 장비를 다 집어넣고 서서 할 때는 여기 있는 TV가 앞으로 앉아서 할 때는 이쪽으로 가서 아무래도 앉아 할 때 손이 좀 자유롭게 노트북도 만지고 도큐멘트 카메라도 켜고 하니까 여기서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카메라까지 제공을 해서 방송국에 가면 기존에 있는 장치를 소위 건드리지 않고 이런 컨트롤룸 걱정하지 말고 기존에 하시는 애국조회든 이런 걸 다 하시면서 이 안에서 인터넷으로 교실로 다른 사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떠한 교실과도 소통이 되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실로 전환되는 것이 요이땡 하면 한 시간 안에 저희가 탁 해놓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예제 하나 키워서 저처럼 이 방송 저 방송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은 되도록끔 하는 걸로 해서 이 땅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5만 개 나아가서 10만 개의 방송실이 채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의 강의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 스튜디오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강의 장치로 현장에서 한 겁니다. 현장에 뒤에 이제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노트북에 하나로 가지고 오피스 제품을 선보여서 그냥 강의하는 걸 포인트 하나로 하는 걸 보였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실제로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제안이고, 이것을, 이 스마트 강당,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 두 개입니다. 이건 여섯 개가 되든 열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쭉 연결해 놓고 거기에 큰 스크린, 교실 앞면 전부를, 강당 전체를 하나의 스크린을 만들어서 그것에 다양한 장면을 배치하고 옆에 있는 교실은 여기에, 선생님 강의는 여기에, 혹은 뭐 다양한 여러 교실을 보이면서 하는 소위 VR 교실, 교실이 한 교실의 학생 가르치고 또 다른 교실로 옮기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 강의하시면 앞에
지금 제가 하듯이 나오면서 다른 교실들이 여기에 보이게 하게 되면 이 교실에 보는 학생들의 강의나 다른 교실에 보는 선생님의 강의가 똑같게 만들어지고 동시에 다른 교실들이 앞에 칠판에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VR 공간에 같이 스웨덴에 있는 학생이든 한국에 있는 학생이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 같이 느끼는 VR 클래스를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주 간단한 이 스튜디오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M 스튜디오를 가지고 강의하게 되고 그 강의 장면이 실제 선생님 얼굴보다 10배, 20배 크게 돼서 나와서 여러분 하면 선생님 눈이 직접 학생들을 다 보는 것처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예쁜 공간으로 바뀌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다시 거기서 얘기를 듣다가 장면이 변하게 되는 자동 장면 전환의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이 스마트 강의 장치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스마트 방송실 또 스마트 강당 스마트 교실로 기왕이면 20명 50명 100명이 하는 강의가 잘 아름답게 방송국에서 편집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안에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몰입감 있게 큰 스크린에 지금까지 강당하면 안 보였던 여기 강사 얼굴이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강사 얼굴이 크게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이면서 수업이 되고 동시에 다른 교실에 있는 사람들 교실이 함께 나와서 만약 우리가 3m에 12m, 3m, 18m 되는 큰 스크린을 가지고 한다면 배너, 참석한 사람 또 외부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스마트 교실 스크린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기왕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서 보듯이 기왕 수업을 들으려면 교실에 가서 하자. 선생님도 기왕 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멋진 이 그 소위 무대에 가서 멋진 강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디오도 음향도 그래픽도 멋있게 나오는 데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하는 강의를 전 세계가 보고 또 그 다음 세기에도 보고 100년, 1000년 볼 수 있는 강의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식에서 교실을 변혁시키고 강당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마트 렉처 홀, 영어로는 그 오디토리움이라고도 그러고 또 라지 렉처 홀이라고도 컨퍼런스 홀이라고도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LED로 하든 프로젝터로 하든 그것을 자유자재로 방송 스위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 맥스비전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선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강의실이 있어서 여기 1,000명이 모인다 한들 보일 수 있는 곳에는 프로젝터 화면에 파워포인트만 커졌지 강사가 커지지 않았지만 다림에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쓰게 되면 강사와 자료가 적당하게 멋있게 보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 스크린을 놓고 이 아이폰에다가 강사 자료 두 개, 세 개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창조 때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답이 있고 그 방안으로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스탠다드화해서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다. 물론 다르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교육, 스마트 강당은 이제 우리의 강의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강당에 오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게 되고 그 강당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몰입하게 되고 그 강당의 내용이 다른 강당에도 보여지는 5G, 4G로 한국만이 아니라 부산에도, 서울에도, 미국에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과거 우리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이 비싼 돈을 드리고 이 위성방송하던 그 시대보다 더 멋있게 그리고 바이디렉션으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런 참여형 시대가 바야흐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교실에 이런 그 공동강의실이나 이런 대형 강당에서 우리는 이제 KBS만 만드는 멋진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큰 돈이 들지 않아도 된다. 지금 3m by 12m 되는 대형 스크린을 놓고 프로젝터를 7,000, 8,000 루멘스를 달고 이 컨트롤러를 다 집어넣고 카메라를 두 개를 넣어도 저희가 5,000만 원에 다 만들어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LED 스크린 하나를 그 정도 가게 하는 거와 이 프로젝터들로 놓고 멋있게 분위기 있게. LED는 사실 약간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너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소 실내 조명 정도로 해서 이런 멋진 강의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극장과 같은 그러한 방송이 가능하게 되고, 저희가 이 부스가 크지 않아가지고 요만한 공간 6m입니다. 6m에 두 개의 프로젝터, 여기 제가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요 노트북인데 여기서 이제 올려서 하는 거죠.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큰 스크린에 보이는 것을 제 페이스북에도 몇 차례 보인 적이 있고, 이렇게 또 제가 한번 강의하고 나면 강의가 계속 비디오로 플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들은 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요 분은 그 앨런, 미스터 앨런이라고 팔라우의 넥스트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신데 마침 그 민속무용단을 갖고 왔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잠깐 와서 보여지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인 사무실도 바뀌고 방송실도 바뀌고 강당도 바뀌는데 그것이 스마트해진다. 스마트해진다는 건 강당의 디자인도 여러분 발표하는 방의 디자인도 다 바꿀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가기 위한 원터치 솔루션을 만든 이 스마트폰처럼 방송실도 원터치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스마트 시대와 그 5G 시대에서 소위 그 VR은 지금 오큘러스다 해서 이 HMD 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200불, 300불이면 360 비디오를 몰입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나오면서 저는 과거 제가 CGV에 하는 4D 극장의 체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물론 그 회사는 지금 더 잘 돼서 큰 회사로 발전이 됐지만 이제 극장에 가서 체험을 느끼는 가상 공간의 극장이 아니라 이제 자연계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계를 여기서 보임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을 보게 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1인승, 2인승, 4인승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름을 텔레콥터라고 졌습니다. 퀀텀 라이더라는 제품을 이제 이 관광에 적용할 때는 텔레콥터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듯이 텔레콥터를 가자.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특허를 지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텔레프레젠테이션은 텔레클래스는 교실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교실 수업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을 다림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텔레콥터는 이번에 저희가 독도를 여기서 보였습니다. 물론 독도는 해양수산원에서 만든 360 비디오를 여기다 돌린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리 여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 독도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독도 잘 봤네 가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보지 못하는 볼 수 없었던 것을 포함해서 더 많은 것을 가상체험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류 문화에 여러분이 다 리타이어하면 관광 다녀야겠지 하지만 몇 군데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VR 세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극장에 만든 시뮬레이터보다 더 많은 대수를 어쩌면 이 텔레콥터로 전 세계에 하겠다. 챌린지는 이걸 타신 분이 현장에 관광지에 가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관광지에 가서 느끼는 문화체험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서 보고 싶은 것을 가상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이 만든 이 우주의 많은 곳을 지상에서 혹은 우주에서까지도 또 우리가 마이크로 스케일까지도 가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가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콥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롤러코스터로 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도 보이고 또 독도도 보이고 제주도도 보이고 지금 뭐 여러 세계적인 곳을 유명한 360 작가들과 협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나게 체험하는 공간이 도처에 만들어지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상 체험을 한 후 좋은 곳을 직접 셀렉트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학교의 강의를 다 스마트화 시키고 되면 그러면 교실에 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실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듯이 이 문화체험도 많은 것을 보신 다음에 우리가 실제 공간에 가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여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림부스, 다림이 제조, 또 와이섭이라는 회사가 이 설치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마 몇백 명이 타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Rebuilding a VR World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와이섭은 더 현명한 사람들, 더 행복한 사람들을 업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이 VR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세상입니다. 아마 그 뭐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창세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 세상에, VR 세상에, AR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새롭게 있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10월 3일 날 이번 전시회 중간 날이 10월 3일이었습니다. 이 개천절 날 VR 개천절을 선포한다. 이렇게 제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VR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동안 인류 역사에 할 수 없었던, 교실에 가야만 들어야 되던 교실,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야 됐고 들어갔던 그런 미팅의 공간을 바꿔서 이제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불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갈 수 없었던 곳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를 약간 VR답게 만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 가기 전에 저희 다림이 가산 그 디지털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1호점, 2호점을 개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자금 투자도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전 세계 갈 수 있게끔 함께 우리가 이 Rebuilding a VR World라는 주제하에 VR 학교도, VR 관광지도, 또 VR 스포츠도 여러 가지를 이제 다림이 하는 것에 여러분의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강의 내용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